지금까지 뭐 하다가 지금 왔대요? 여기 숙제한다고. 지민이 뭐 했어? 어? 지민이 뭐 했다고? 이번에 좀 세게 치셨죠? 그렇게 하면은 스쿼트가 많이 일어나면서 얇게만. 한결같이 쳐야 돼요, 한결같이. 아마도 한 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건 노란 공이 이리로 오면서 얘 때려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두껍게 쳐야 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 왔다가 때리고 직접 때리고 어차피 두껍게 쳐야 되니까 최대한 두껍게 쳐야 돼. 오, 빠졌어. 크다! 이렇게 있어. 이걸 예전에 어떤 키스가 있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어느 공을 이목적구로 만드느냐인데 얘를 먼저 치면 제가 이목적구가 되는데 얘는 빅볼이잖아요. 빠질 데가 없죠. 얘만 잘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만 보내면 그러면 얘를 맞춰서 얘의 오른쪽을 맞춰서 한 이 정도에서 출발하는 놈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그죠? 그러면 여기 맞고 절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맞아야 되느냐? 이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15. 뭐 여기든 여기든. 뭐 큰 차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워낙 좋은 데 있기 때문에. 1, 2, 3 이 정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정해놓고 여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잘 생각해보시죠. 제가 봤을 땐 이거 2분의 1 두께 치면서 2팁 정도 주면 이리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2분의 1 치면서 2팁은 좀 모자라겠네요. 3팁 정도 줘야 되고, 당점이 내려가면 안 되고, 중단보다는 살짝 올라가서 9시 30분 정도. 아이고, 너무 두껍게 쳐버렸는데. 그래도 얘가 너무 좋은 데 있어요. 그쵸. 완전히 실수였죠. 생각보다 무지하게 두껍게 맞았죠. 여기 맞은 것 같은데. 네. 근데도 제가 너무 좋은 데 있어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쳤으면 안 맞았던 공인 거예요. 오늘 뭘 쳐도 되시는
수업도 잘 맞으시더니. 글쎄요, 이제 뭐가 좀 들어가고. 그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루틴이라는 말, 루틴이 중요해요. 한결같은 방식으로 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연습이에요. 그렇게 해야 실수가 조금씩 줄어요. 코너로 들어가는 때 보면 공이 탱글탱글 돌잖아요. 회전이 많아져요. 회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점을 조금 올려야 돼요. 역당점으로 쓰면 회전이 많이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것도 맞네. 너무 부드럽게 잘 치셨나 보네. 빨갛고. 근데 무작정 치지 마시고 얘를 맞으려면 3쿠션 때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공이 워낙 좋은 데 있으니까 일로 들어와서 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럼 3쿠션 때 여기까지 와야 되고 클레버 뭐 뻔하죠. 거기까지 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끌어쳐야 되잖아요. 끌어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껍게 끌어치면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두껍게 끌어치면. 그럼 여기서 키스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면 얇은 두께로 끌어쳐서 얘를 일로 보내서 여기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일로 가게 해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당점을 많이 내리고 회전을 줄여서 이렇게 직선으로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여기에 가더라도 이렇게 휘어서 가니까 입사각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얇은 느낌. 당점을 많이 내려요. 5시 방향으로 5시 방향 3팁 정도로 당점을 많이 내리고 두께는 2mm보다 두꺼우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 의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께는 많이 내리고 얇은 느낌으로. 지금 여기서 키스가 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갔다는 건 뭐예요? 공 꼽은 거죠. 이렇게 2분의 1만 쳐도 이렇게 갈 텐데 아래 끌어치기를 하단 답정을 많이 주고 끌어치면은 2분의 1만 쳐도 얘는 이렇게 들어가요. 5시 방향 3팁으로 하단 답정을 많이 주고 치면 공이 휘면서 끌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이 안 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좀 두꺼워. 왜냐하면 왜 두꺼웠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움직임이 분해졌잖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도 짧게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키스가 완전히 빠지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끌겠다 하면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점이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꺼워지면서. 그러면 회전도 많이 생기고 빨강공도 피스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회전도 많이 생겨서 이렇게 길어지고. 키스를 확실하게 제거, 이런 상황에서 키스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건 당점을 많이 내리고 회전을 줄이는 거예요. 또 얇게. 힘있게 왔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짧아졌죠. 그죠? 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짧게 오잖아. 이런 방식이지. 그게 그거에 이렇게 짧아지는 핵심 원인은 얇게 쳐서 처음에는 이렇게 갔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들어간 거거든요. 입사각은 이건 거예요. 실질적인 입사각. 그리고 회전이 적기 때문에 일을 많이 안 넣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키스를 빼는 게 전형적인 두껍게 쳤을 때 키스 일어나는 상황. 어떨 때냐면 주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얘 딱 치면 내 몸은 일로 가고 이렇게 가다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선가 키스가 나는 이런 거 뺄 때는 얇은 두께로 회전 없이 끌어치고 그나마 좋고 짧아질 거라는 생각 안 했죠, 그죠? 이렇게 짧게 만드는 두께로 쳤을 때 예를 들면 무회전로 12시 방향 2팁 정도로 얘를 2분의 1 두께로 치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하프 시스템. 하프 시스템이고 뭐고 간에 얘를 맞으려면 여기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보기엔 여기 회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얘가 빨간 공을 2분의 1 두께나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았거나 했을 때 일반적으로 올 수 있는 곳은 여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회전이 많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팀공이 빨간 공 맞고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휘어 들어온단 말이야. 이것처럼 초구가 이렇게 휘어 들어가듯이 얘도 여기에 오기는 하겠지만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휘어 들어오니까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렇게 되는 입사각이죠. 그럼 회전이 2팁 정도의 회전만 있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일로 나갈 거다. 회전은 줄여야 돼. 1팁 정도. 1팁 정도를 줄여서 이렇게 보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항상 이게 또 빠지거든. 이게 일직선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일로 빠지는 거거든. 입사각은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게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회전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한시 방향 원팁 정도? 한시 방향 원팁이나 투팁 정도로 2분의 1을 쳐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맞춰. 지금 이 배치에서 왜 두껍게 맞았을까요? 왜 두껍게 맞았을까요? 이건 뭐가 안 돼? 이건 커브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껍게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치는 순간 큐가 이렇게 각도가 세워졌거든요. 커브가 일어난다. 이것도 세워지면 또 그래요? 네. 세워지면서 느리게 쳤기 때문에 커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껍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브를 안 일으키려면, 안 일으키려면 Q를 가능한 수평으로 유지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 방향에서 보니까, 이거는 거의 무회전, 무회전에서 12시 30분 특집 정도로 무회전에서 살짝 오른쪽 느낌치고 있을 정도로 쳐야 됩니다. 원팁도 넘칠 것 같아요. 2분의 1 맞춰도 여기만. 더 무회전으로 쳐야 되는 거죠. 얘를 2분의 1로 쳤기 때문에 1로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가다 이렇게 여기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얇게 쳐서 1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내야죠. 그리고 회전은 무회전으로 줘.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무회전으로 줘서 2분의 1보다 미세하게 얇게 치죠. 너무 얇으면 안 되고 미세하게 얇아요. 알겠어요. 네, 잘 치셨어요. 아, 그 정도 외적으로 쳐야 되네.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키스 낼 때처럼 얘를 12시 반 2팁 정도로 12시 반 2팁 정도로 제를 2분의 1을 쳐서 쉽게 치려고 했더니 어우, 이렇게 쳐도 되는데, 어우, 안 맞았네. 키스는 빠졌는데 안 맞았네. 자, 회전을 안 누르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제가 뒤돌리기 키스 나는 전형적인 판단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잖아요. 근데 살짝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키스는 안 났던 거예요. 아, 그냥 종합하면 벗어나도 안 나요? 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회전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회전과 당점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두께를 맞춰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키스 날 확률이. 왜냐하면 이거 비껴치기잖아요.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맞추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야 되고 얘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전형적으로 키스 날 위험이 높은 건데 당점을 어디에다 주느냐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안 날 걸 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근데 얘는 이 선상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키스가 빠질 확률이 더 조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쳤다면 저처럼 안 났을 텐데 아까 좀 두껍게 쳤던 거예요. 두껍게 치면 제가 이번에 좀 두껍게 쳐볼게요. 두껍게 치면 조금 위험했죠. 제가 쳤는데 안 나는데 어떻게 아까 되셨어요? 네, 그거 뭐 다른 나라가 맞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전이 들어가니까 자꾸 길게 빠지죠. 걸려가지고 맞네. 이거 살짝 걸려서 맞네. 여기. 재밌는 배치 나왔는데. 이런 경우들은? 네,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찍으셨네요. 여기.
아니죠. 이렇게. 아, 이렇게 눕혀져 있어가지고. 네. 눕혀져 있으니까는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원피셔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도형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막기 위해서는 이 축을 중심으로 똑같은 거리 여기 있죠. 똑같은 거리. 네? 똑같은 거리. 여기에 맞으면 여기. 반사되는 거 이게. 아,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네. 여기를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가 목표 지점인데 이것과 이것의 같은 거리만큼 여기.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맞춰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포인트를 향해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맞는 곳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냥 적당한 그런 네. 그냥 일반적인 회사 너무 많은데 안 되고 많지도 적지도 않고 어우 짧다 너무 힘이 너무 조금 못 갔어요 조금 맛있는데 알아서만 재워놓은 역전이기가 이런 어려움이 저 같은 경우에 옆돌리기를 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걸 이쪽으로 쳐야 된다면 저는 이쪽으로 치지 않겠지만 이쪽으로 쳐야 된다면 목표 지점은 여기인데 이렇게 쳐서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맞추겠다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분의 1보다 얇아요. 2분의 1보다 2분의 1로 쳐서 맞출 수 있는 게 가장 쉬운데 불행하게도 2분의 1보다 얇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려면 당점을 높여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Q가 140cm, 50cm 정도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미 1.5m예요. 그러면 가는 사이에 상단 당점을 주면 가는 사이에 1cm가 됐든 0.5cm가 됐든 이렇게 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진회전이. 그러니까 그 성질을 조금이라도 이용해야 내가 2분의 1 두께와 2분의 1 두께로 치는 것처럼 조금 두께를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점은 옆 당점이 아니라 올리는 거예요. 올릴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회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면 회전이 무회전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옆 당점에서 올릴 수 있을 만큼 회전을 적절히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그리고 2분의 1보다 얇아야 되니까 그 두께를 겨냥하는 거예요. 땅은 짧네. 그럼 짧네요. 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치면 2분의 1 두께를 맞춰도 득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쳐도 득점이 된다는 거니까 이 방식이 두께를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